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참 잘 지키셔야 되는데 나이를 먹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저 오늘 두 가지 이런 사건인데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싸움 가운데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는데 부인이 그냥 여러분들 내리다가 차에 그냥 예? 치여가지고 예. 참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빤빵 놀란 것은 이게 서울 방향 남청주 IC 인근에 생겼고 고속버스가 버스 전용 차료에 승차했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64세고 부인이 65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투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키가 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죠. 그런데 이런 또 하나는 또 보니까 아파트 옆동에 쇠구슬을 쏜 철없는 60대가 구속이 됐는데 왜 쏜냐 했더만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쇠총으로 쇠구슬을 쏴 옆동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자가 구속이 된 겁니다. 다 60대인 거거든요. 그게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주기도문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려운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뭐 싸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투가지고 할 만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년이 되더라도 이 화를 다루고 자기 마음의 평정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타인을 좀 부드럽게 보고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 자체가 워낙 존재론적으로 악하니까요. 감정은 기복이 심하고 분노도 하고 충동적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죠. 그게 뭐 실상에서 본인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오늘 사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도록 마음을 잘 조정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오늘 하루도 잘 하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